목숨 쏜다. ISC 전국지사 모집 89.1 MHz KBS 쿨 FM입니다. 주식, 펀드, 채권, CMA? 요즘은 뭐가 좋지? 유행보다 자기 투자 성향에 맞게 디자인을 하셔야죠. 투자를 디자인? 증권회사 그 이상 신한금융투자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슈퍼주니어의 키스 더 라디오. 저도 운동을 해서 압니다만 운동이라는 게 그래요. 매일 가다가 하루 빠지게 되면 이틀 빠지게 되고 결국에는 흐지부지 될 때가 많죠. 네. 이특 씨는 요즘 꾸준히 잘하고 있나요? 매일 잘하진 못해도 네. 조금이라도 틈이 나면은 네. 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요즘 의상 자체가 네. 노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어우 스트레스예요. 지금 운동이 몸에 뱄겠어요, 그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네. 좋은 작가가 되고 싶다는 사람에게 어떤 소설가가 이런 말씀을 해주셨다고 하죠. 좋은 글이 나오든 안 나오든 매일 써라. 한 줄이라도 꾸준히 쓰는 게 중요하다. 멋있는데요? 네. 근데 외국어 공부나 악기 연습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에 10시간을 몰아서 하는 것보다 매일매일 꾸준하게 훈련하고 연습하는 게 효과가 더 좋다고 하죠. 네. 매일매일 꾸준히 해서 안 좋은 것도 있긴 있습니다. 뭔가요? 술이요, 술. 아. 술은 차라리 포금이 낫다고 하죠. 매일 마시면 중독, 알코올 중독자죠. 그렇죠. 매일매일 꾸준히 열중하면서 그 일에 대한 감각을 잊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원하는 걸 이룰 수 있는 작은 비결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여기는 슈퍼주니어의 키스 더 라디오입니다. 모든 시
생방송에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슈퍼주니어의 키스타 라디오 6월 7일 월요일 순서 출발했는데요. 첫 곡으로 들으신 노래는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점프로 문을 열어봤습니다. 네. 0539님께서 제가 매일매일 꾸준히 하는 건 슈키라 청취. 사랑스러운 슈키라 애청자랍니다. 저 착하죠? 네. 아이 착해라. 제가 오프닝 보면서 느낀 게 있는 게 네. 몸에 배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매일 꾸준히. 몸을 배요? 아, 그 말고요. 아, 몸에 뵌다고요? 그 외국에 네. 이탈리아인가 유럽 쪽에 네. 정확히 지금 기억은 안 나지만 세계 최고의 첼리스트가 있었어요. 천재라 불리는 첼리스트. 언제쯤 정확하게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자가 물었어요. 아니, 당신은 정확하게 기억. 너무 친구도 너무 잘 치신다. 네. 그 천재적인 재능은 어디서 나온 거냐? 라고 네. 이렇게 기자가 물었을 때 네. 그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일 하루에 15시간씩 꾸준히 35년간 네. 연습을 한다면 천재는 없습니다. 누구나 천재가 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런 명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네. 항상 꾸준히 매일매일 노력한다면 네. 누구나 천재가 될 수 있습니다. 35년 동안 하루 15시간씩이요? 네. 그렇게나 많이요? 대단한데요. 네. 사실 뭐 이렇게 대가가 되기 위해서 만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고 그런 얘기도 또 있죠. 맞습니다. 예. 만 시간. 제가 슈키라에 만 시간을 투자하면 KBS 국장이 될 수 있나요? 아, 그렇죠. 만 시간에 관한 페이가 나갑니다. 아, 그래요? 예. 아, 될 줄 알았는데. 네, 안 됩니다. 예. 9164님. 맞아요. 하루 노니까 다음날도 놀고 그 다음날도 놀고 저 좀 구해주세요. 아, 운동을 쉬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아, 2319님께서도요. 우리 영어쌤들도 맨날 그 말 하세요. 맨날 꾸준히 풀어라. 근데 힘들죠, 그게. 근데 이거를 막 꾸준히 한다는 압박감보다는 몸에 배일 수 있게 그 습관으로 만들면 쉬워요. 그렇죠. 네. 4013님, 저도 헬스 등록해놓고 가는 날보다 못 가는 날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돈 아까워요, 그러면. 예, 아까워요. 네, 돈 생각해서라도 가세요. 네. 저도 처음엔 돈 때문에 막 자주 갔습니다. 아까워서. 돈, 그, 본전 다 이렇게 뽑으려고. 네. 자, 여러분에게 뜬금없이, 예고도 없이 급 전화를 돌리는 월요일이죠? 지난주에 너무너무 아쉬운 마음에 눈물을 뿌리며 떠난 우리 비스트의 후임이 드디어 왔다면서요? 왔습니다. 네. 우리 슈키라에도 드디어, 네. 어린 여성의 웃음소리가 들리게 됐습니다. 아. 너무 좋아하시네요. 이렇게 반갑게 맞아드려야죠. 그래요? 네. 바로 엠블랙의, 예. 엠블랙의 승호씨, 천둥씨도 말이죠. 걸그룹에는 별로 관심이 없을 줄 알았는데. 그럴 리가 있겠어요. 남자는 남자였네요. 그럼요. 지난주에 좋아하는 거 너무 티내면서 갔습니다. 네. 자, 오늘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올지 기대해 주시고요. 걸그룹과 보이그룹이 연합으로 펼치게 될 막무가내 리서치는 잠시 후에 시작해 보겠습니다. 광고 먼저 듣고 월요일에 두 아이돌 그룹 모셔볼게요. 잠시만요. 영어 단어, 당신은 어떻게 외우고 있습니까? 외워도 외워도 깜빡깜빡 잊는 영어 단어. 이제 그림으로 연상하며 암기하십시오. 100일에 완성되는 3,300개의 필수 영어 단어. 닌텐도 DS만 있으면 쉽고 오래오래. 그림 연상 영단어 암기법. 검색창에 그림 연상 영단어를 검색하세요. 대원 미디어. 아저씨, 눈상바 있어요? 지금 네가 찾는 눈상바가 어부바는 아니겠지. 아, 나 누가바, 쌍쌍바, 다건바 줄여서 눈상바야. 눈상바를 모른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 한 입에 훅 가는 맛. 대체 누가바, 쌍쌍바, 다건바. 오, 새로 보셨나봐. Yo, yo, yo! 우선 너희들 수능 얘기 한번 할까? 수능에 두 가지 감각이 있어. 문제 감각엔 두 배 모의 코사. 실전 감각엔 피드백 파이널. Yo, yo, yo! 따라해봐! 문제 감각! 두 배 모의 코사! 실전 감각! 피드백 파이널! 누가 만들었다고? 전 책신사고! 서울대학교 이하진입니다. ISC 코리아를 만난 건 행운이었어요. 영어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의 친구들과 홈스테이 경험은 저를 세계인으로 성장시켜주었습니다. 1566-4210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국제교환 학생센터 ISC 전국지사 모집. 이 노래 라디오에선 여기까지만. 7월 3일 현대카드가 직접 들려줄 테니 현대카드 슈퍼 콘서트 10 어셔. 올림픽 체조경기장 어셔의 첫 내한 공연. 현대카드의 놀라운 무대는 계속된다. 89.1 KBS 쿨.
네, 슈퍼주니어의 키스타 레디 함께하고 계시고요. 우리 이성경 씨께서 엠블랙 Y 들을 수 있나요 하셨는데요. 이 노래 한번 바로 들을까요? Why? 네, 이 노래 듣고 네. 우리 엠블랙과 우리 여성 아이돌 그룹 아, 비밀이죠? 그렇습니다. 네, 바로 노래 띄워드릴게요. 엠블랙의 Y 들어봤는데요. 네네. 그리고 박미정 씨께서 네. 오늘 신입 여자 아이돌이 오는 날 맞죠? 일주일을 기다려 왔어요. 도대체 누구예요? 궁금해요. 아 소개를 해드릴까요? 먼저 이분들을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좋습니다. 아, 드디어 이분들이 오셨습니다. 시크릿 네. 네? 아, 그거 아니지. 되게 잘 만들어놨는데. 아니 시크릿에 아니 시크릿에. 저 누군지는 비밀. 아뭐 예. 비밀은 말해버리면. 네네네. 기억 훅 빠지잖아요. 아, 비밀이라고 했으니까 시크릿은 알겠어요. 아까도 비밀이라고 했는데요. 아, 알지만요 다. 그렇습니다. 네. 그 많은 여성 걸그룹들이 있습니다. 네네네. 하지만 이 걸그룹 말이죠. 네네네. 보면 볼수록 빠져들고. 네네네. 요즘 대세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정말 어마어마 깜짝 놀랄만한 분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시크릿 어서 오세요. 야! 시작은 시크릿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효성 씨랑 진거 씨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네. 일단 뭐 한 번씩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시크릿의 리더 효성입니다. 아, 예. 네, 안녕하세요. 시크릿에서 맵을 맡고 있는 진거입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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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마법을 부리는 그녀들이네요. 네. 그리고 우리 정다은 씨께서요. 엠블랙이 지각인가요? 시크릿이 지각인가요? 우리 시크릿 분들 제 시간에 오셨습니다. 비밀스럽게 와 오셨습니다. 우리 엠블랙 분들이 지금 스케줄을 마치고 네. 빠른 속도로 달려오고 있는데 사실 더 안전운전이 뭐 최우선이기 때문에 조심해서 오시고요. 1부 끝나기 전에만 오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선생님 뭐 사실 좋아요. 안 오시면은 선생님 뭐 우리끼리 밥 먹고 우리끼리 하면 돼. 우리끼리만 다 해먹으면 되는 거죠. 첫 시간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아. 네, 좋습니다. 네. 네. 어떠세요? 우리 슈키라의 고정 멤버로 들어온 느낌. 너무너무 영광이고요. 네. 사실 제가 그 인터넷으로 네. 이 DJ님들께서 저희 시크릿 매직 춤추시는 걸 봤거든요. 아, 보셨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꼭 와서 네. 그 얘기를 드리고 싶었는데 이렇게 오게 돼서 너무 너무 기뻐요. 저희가 한번 좀 자신하지 말아야겠다. 했었거든요. 네. 네. 자, 그럼 우리 시크릿 여러분들 와 계시니까 네. 일단 라이브로 노래 한 곡 또 청해 듣고 라이브까지 준비를 해주셨어요? 사랑해 혹시? 그럼요. 대단한 분들이시네요. 역시 시크릿입니다. 어떤 노래 들려주실 건가요? 네, 스테이 쇼리커의 스톡이라는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아, 스톡. 일단 라이브 속으로 잘 해주시고요. 네. 네. 스테이 쇼리커의 스톡. 아, 지금 말씀드린 우당탕탕탕 소리가 들어요. 우리 5270님께서 여자 아이돌 너무 예쁘면 안 되는데 문제 일부러 틀려야지. 아, 그럼 안 됩니다. 네, 일부러 틀리지 말아주시고요. 정정 당당하게 문제를 풀어주기 바라면서 그렇습니다. 우리 시크릿이 부르는 네. 스테이 쇼리커의 스톡. 네. 박수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아하!
청취자 진글러 씨가 함께 부른 썩. 네. 아, 우리 김하진 씨께서 쿨한 의상의 노래까지 쿨하게 잘 부르시네요. 아. 우리 류승현 씨는 시크릿에서 제일 좋아하는 언니 두 분 나오셔서 기분이 올라가요. 저는 시크릿에서 이 두 분이 가장 좋습니다. 아, 좋아요? 어. 예. 뭐, 확실해? 확실합니다. 확실합니까? 네. 알겠습니다. 우리 박미성 씨는 진글러 언니 랩만 잘하시는 줄 알았는데 노래도 잘하시네요. 다음엔 노래를 밀고 나가세요. 아이, 감사합니다. 네, 더 잘한다고? 파티를 주셔야 하죠. 아, 파티는 누가 주시나요? 이사님이죠. 이사님. 사장님 아니에요, 이사님이에요. 이사님 부탁드립니다. 네. 5275님, 효성 언니 목소리 짱이에요. 목소리가 정말 이쁜 것 같아요. 부러워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일단 그 노래가 나가는 동안에 우리 앰블랙이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야, 정말 죄송합니다. 일부러 이 앞에서 적시고 온 것 같은데요. 네, 이 앞에서 저희가 기다리다가 일부러 물뿌리개를 이렇게 뿌리고 왔습니다. 괜찮으시죠? 예, 괜찮습니다. 승우씨 아무래도 바짝 썼네요. 뛰어서요. 바람이 날렸어. 네. 우리 엠블랙 두 분, 네. 네. 시크릿과 이제 함께 하잖아요. 네. 어떠세요? 너무 좋습니다. 비를 많이 내리세요? 많이 내리신데? 왜 그런 거예요? 네. 승우 씨는 어떠세요? 예, 한편으로 좋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 이제 비슷 친구들도 또 보고 싶기도 하고. 보고 싶기도 하고. 네. 맞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이게 더 좋긴 하네요. 그렇죠. 저희도 좋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우리 이혜원 씨께서 그런 팀은 어찌 나누나요? 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또 따로 생각했던 방법이 있죠. 있죠, 있죠. 2대2로 대결을 하는 코너이기 때문에 먼저 팀을 나눠야 되는데, 맞습니다. 오늘 저희 마음대로 한번 팀을 나눠봤습니다. 오늘 어떻게 나눌까? 승원 씨와 효성 씨, 네. 천둥 씨와 진거 씨, 예. 바로 리더 대 평 멤버 혹은 보컬 대 래퍼. 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좋다. 네. 리더 좋다. 리더 좋다. 리더가 두 분, 효성 씨랑 승원 씨. 예. 좋습니다. 두 분은 그렇다면 래퍼. 그냥 멤버? 아닙니다. 래퍼. 아, 래퍼. 래퍼. 저는 그냥 멤버. 리더 대 복합 멤버. 팀 편성 마음에 드세요? 네. 네. 좋습니다. 네. 정말 그 여러분들 경기에만 집중해 주셔야 되죠? 네. 사적인 질문은 제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잠시 후 두 팀이 3분 동안 여러분께 전화를 드려서 자기 팀이 원하는 대답과 같은 대답을 상대편보다 많이 얻으면 되고요. 네. 상품은 이긴 팀과 전화 연결한 국민에만 몰아드립니다. 자, 전화는 슈키라 홈페이지 월요일 게시판에 신청하신 분들 중에서 몇 분을 무작위로 골라서 예고 없이 전화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방송을 듣고 계신 분이 뭐 전화를 받으면 훨씬 유리하겠죠? 그렇죠. 자, 그럼 오늘의 설문 주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오늘은 남녀가 팀을 이룬 그 대망의 첫날이기 때문에 사랑 이야기. 오늘 연애가 주제입니다. 연애. 네, 연애가 아니라 연애는 아니고 연애요. 우리 일단 천둥 씨, 진거 씨부터 네. 이특 세트, 은혁 세트 하나 골라주시죠. 저는 진거 씨가 골라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진거 씨. 저는 시작과 동시에 이특 선배님이 너무 리더 편을 들어주셔서 은혁 팀을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우리 리더 팀은 이특 세트. 저희도 안 그래도 리더 하려고 했어요. 리더는 리더만 하려고. 네, 그렇게 가시고요. 우리 질문을 직접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시죠? 우리 은혁 씨부터 시작할까요? 네. 읽어주세요. 네. 친구 씨가 소개해 주시죠. 키스가족 한영준 님이 보내주신 질문입니다. 여자친구나 남자친구가 자기야 나 얼만큼 사랑해? 라고 물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나요? 전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해. 울지 말고 사랑해. 생각만 해도 좋아. 슈퍼주니어 팬클럽 회원수만큼 사랑해. 떨어지는 빗방울수만큼 사랑해. 등등 별말을 다 해봤습니다. 여자친구가 또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얼마만큼 사랑한다고 표현해야 제 사랑이 그녀를 만족시킬 만큼 커 보일까요? 일단 그 질문 사연 주신 한영준 씨께는 선물 보내드리겠고요. 애인이 자기야 나 얼마만큼 사랑해? 라고 물었을 때 얼마만큼 사랑한다고 대답해야 내 사랑이 커 보이는지 그래야 만족하는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우리 두 분 네. 진거 씨랑 천도 씨는 네. 이성을 만나본 적은 있으시죠? 뭐 남친과 여자친구 솔직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살아오면서 네. 저는 개인적으로 없는데 전도 씨 없으세요? 예.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했어요. 만약에 네. 이런 질문이 온다면 부모님이 물어보잖아요. 부모님. 얼만큼 막 뭐 좋아하냐 이렇게 네. 하늘만큼 땅만큼이 제일 그거인 것 같은데 하늘만큼 땅만큼 예, 사실 네가 생각하는 그 무엇보다 그 이상이야 라고 얘기하는 게 당신이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예. 무엇을 상상하는 그 이상일 것이다. 진거 씨는요? 진거 씨는 연애 경험이 있죠?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예, 예. 뭐라고 대답하세요? 보통 이런 질문들에만. 엄마 아빠만큼 좋아한다고 해요. 엄마 아빠만큼 좋아한다. 그럼 엄마 아빠한테는 뭐라고 그러세요? 애인만큼 좋아해. 엄마 아빠는 그냥 좋아한다고 하죠. 아, 사랑해 이렇게 하죠. 사랑해. 우리 두 분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네, 효성 씨랑 승호 씨는. 뭐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승호 씨. 사람이 많은 분이시거든요. 네. 한번 형 물어봐 주시면 안 될까요? 우리 효성 씨가 효성 씨가 네. 아, 지금 상황을 한번 자기는 얼마만큼 네. 사랑해? 네. 천만 원 자기야 나 얼마만큼 사랑해? 알 거 없어. 알 거 없으면 뭐예요? 그 뭐예요? 아니에요 원래 예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시크한데요, 네. 예, 알아서 네. 그게 어떻게 보여줄 수가 없거든요. 말로 100번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내 사랑을 표현할 수가 없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상상하도 그 이상일 것이라고 대답해주는 게 맞거든요. 효성 씨는 뭐라고 대답하세요? 저는 그런 말을 들었을 때 기분이 좋더라고요. 네, 어떤 말이요? 네가 영원히 내 거였으면 좋겠어. 네가 영원히 내 거였으면 좋겠어. 약간 유치한 것들. 유치한 것들. 아, 이분들이 네. 아직 좀 어리세요. 네. 만약에 이렇게 물어본다. 네. 문자로 저 하나 찍어 보내세요. 이전 빼고 전부. 유치해. 인성을 뺀 만큼 놀랐습니다. 대단하네요. 일단 문자 콩사는 늘 소개를 좀 해드리면요. 네. 아, 우리 민진 씨는 너의 눈망울 속 깊이만큼. 왜 그래요? 네, 또 우리 천동 씨도 소개해 주세요. 네, 6397님. 멸치똥만큼. 야, 정말 많이 사랑하네요. 네, 네. 똥을 한 방 하시잖아요. 네. 친구 씨도 소개해 주시고요. 네, 전 이게 마음에 드네요. 6405님이 너가 날 사랑하는 만큼. 아, 공평하죠. 공평하다. 네. 한번 약간 떠보는 느낌이지 않나요, 이거는? 네. 네. 그쵸. 그다음, 우리 또 소개해 주세요. 효성 씨랑 승호 씨도. 예. 네, 여서민 님께서요. 네. 네가 날 사랑하는 거 딱 두 배로 사랑해. 아, 딱 두 배로. 와, 그것도 선수네요. 안경규 씨, 엠블랙만큼. 오! 별로 안 사랑하시는. 승호 씨도 소개해 주세요. 예. 유승현 님, 네. 우주만큼 사랑해. 우주만큼 사랑해. 자, 이렇게 좀 많은 대답들이 와 있는데 자, 두 분 어떤 대답으로 가시겠어요? 우리 천동 씨랑 진거 씨. 저는 네. 진거 씨의 말에 따르겠습니다. 아, 진거 씨의 의견을 따라갑니다. 네. 저는 이게 모든 첫 시간이니까. 그래, 첫 시간이니까 네. 한번 네. 도전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뭐가 가장 괜찮았죠? 무엇을 중에... 상상하던 그 이상. 무엇을 상상하던 그 이상. 그러면, 네. 저는 천동민 분의 말을 듣고 싶네요. 아, 천동 씨 의견은. 근데 사실 이게 전화를 딱 걸었을 때, 네. 나 얼마만큼 사랑해요? 했을 때, 그 청취자가 바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쉬운 대답을 그럼 하늘만큼 참... 땅만큼이 제일 흔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하늘만큼 땅만큼으로 통일을 하겠고요. 첫 번째 전화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시계와 함께 전화 주시죠. 자, 그럼 우리 첫 번째 도전, 몇 명을 성공할지. 천동 씨가 잘 이끌어 주셔야 돼요. 불안한데요, 지금.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첫 번째! 안녕하세요. 구룡인가요? 자, 우리 천동 씨 한번 이끌어 주세요. 알겠습니다. 저도 잘 못하지만, 예. 여보세요? 네, 슈키라인데요. 네. 엠블랙 천동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유혹을 하네요. 그러게 말이에요. 하늘만큼 땅.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하늘만큼 땅. 와! 감사합니다. 하셨고요. 다음 주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씨 아줌마 같아서 아유! 아유, 잘한다. 시작의 스타트가 참 좋아요. 네, 네 분 성공했죠? 네. 요 정도 스피드라면 뭐. 자, 다음 전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엠백천중입니다. 시키란데요. 예? 저기. 주무셨나? 형, 저 얼마큼 사랑하세요? 여보세요? 예.
네, 시크릿 분들 얼마나 사랑. 감사합니다. 네, 주무시고 계시고요. 아, 네. 다음 전화 계속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남자는... 받았으면 안 되는 전화였거든요. 남자는 다 형인가. 남자는 우리 시크릿 바로바로 도와주세요. 자, 다음 전화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쉬워, 쳤어요. 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시키란데요. 저 엠블랙입니다. 구나 하늘만큼 나만큼 사랑해.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성공했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기 슈키란데요. 네. 네, 천둥 씨 얼만큼 사랑하세요? 하늘만큼 사랑해요. 여섯 분 잘하는데요. 잘하시는데요. 무엇을 하든 승호형은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자, 여섯 분으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여보세요? 네, MC키랜드요. 와,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자, 다음 전화까지 연결 가능할까요? 이거 모함이야, 이거 이상해. 꽤 잘하는 소리인데. 여보세요? 맞나요? 나 하늘만큼 닮았어. 야, 괜찮은데요? 막 열심히 해. 자, 마지막까지. 자, 여덟 분으로 성공하네요. 자, 다행이다. 그래서 우리 진거 씨와 천둥 씨 여덟 분 성공했습니다. 야, 호흡이 굉장히 좋아요. 네. 야, 좋은데요? 그렇죠. 앞으로도 계속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여덟 분이면 그동안 우리 엠블랙 두 분이서 해왔던 그 개수보다 이렇게 훨씬 많죠. 그래, 저번에 평균 수치보다 굉장히 높아요. 근데 천둥 씨가 이제는 요령이 생겼어. 그렇죠. 야, 저 몇 주 해봤다고 이제 좀 조금 그 많이 알아주시더라고요. 네, 제가 이걸 하고 있다는 걸 팬분들이. 그러게 말이에요. 지효 씨는 어때요? 천둥 씨 팬분들이 많으셔서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아니, 확실히 또 시크릿 분들 오시니까 남자 청취자 분들도 바로 연결이 되네요. 그러게 말이에요. 네. 박정원 씨께서 잘한다 둥둥이. 잘한다 둥둥이. 감사합니다. 한유리 씨 진 거 말 잘하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바로 2특 세트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잘해주시고요. 일단 질문부터 또 직접 소개를 해주시죠. 네, 김화장님이 보내주신 질문이에요. 네. 같은 사람과 오래오래 사귀다 보면 권태기라는 게 온다고 하잖아요. 권태기죠. 권태기를 극복하고 나야 진짜 오래가는 커플이 된다고 하던데요. 그렇죠. 남친이랑 오래 사귀어본 경험이 없는 저로서는 궁금합니다. 권태기는 남녀가 만나서 얼마를 사귀어야 오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남녀가 연애할 때 어느 정도 사귀어야 권태기라는 게 찾아올까 하는 게 질문이었는데 일단 이 코너를 하다 보면 본인의 과거가 다 나옵니다. 일단은 뭐 오늘 주제가 주제인 만큼 본인들의 그 경험을 토대로 자, 두 분 가장 오래한 연애 기간 얼마나 됐나요? 자, 승호 씨 하나 승호 씨가 먼저 보여주세요. 둘 셋 3년? 3년! 우와! 네. 언제부터 언제까지? 고등학교 3학년 네 2학년? 계속. 2학년 때부터 예, 한 21살? 2살까지 그래요? 예, 예, 나 지금까지 계속인 줄 알았어. 3년! 효섭 씨는요? 저는 제일 오래 사귀어본 게 연애 경험은 많이 없지만 없지만 7개월? 7개월? 네. 1년도 안 됐네요. 네. 그 기간 중에 권태기가 왔었나요? 저는 안 왔었어요. 그럼 7개월은 아닌가 보네요. 그러게요. 네. 그렇다면 우리 4990님께서는 1년, 5449님 2년 정도, 1886님 200일 그때 오는 것 같아요. 우리 4284님은 제가 해봤는데 3년. 3년 사귀고 권태기 보내고 지금 5년째예요. 와~ 결혼하세요. 그리고 사실 연인 사이에서도 권태기 있을 수 있지만 멤버들끼리 그런 거 있지 않나요? 이 멤버 좀 이제 좀 지겹다 슬슬. 이제 그저 그만 봤으면 좋겠다. 그런 거 느낀 적 있나요, 멤버들 간에? 전 있습니다. 네. 오늘 참 승호 형이 왠지 그 굉장히 보기가 싫더라고요. 두 분 만난 지 얼마나 되셨는데요? 오늘 아침에 만나가지고 저녁을 같이 먹고 저녁 메뉴가 잘 안 맞았나 보네. 엠블랙은 그 활동까지 얼마나 같이 있었나요? 저희는 저 같은 경우에는 한 지금 9개월, 10개월 정도를 1년 다 됐는데 권태기가 왔어요. 네. 보기가 싫다니.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미안합니다. 시크릿은 어때요, 시크릿? 저희도 이제 10개월 정도 됐는데요. 네. 아직 권태기는 안 온 것 같아요. 그 멤버들 간에 아직 안 온 거다. 올 거다 이거죠? 아직 안 온 거다 라는 말은 내일 올 수도 있어요. 약간 나 지금 이태이태하다. 언젠가 오겠지만 아직은 멀은 것 같아요. 일단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권태기는 3년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승호 씨와 효성 씨가 정해주셔야 됩니다. 승호 씨 경험상으로는 저는 권태기를 믿지 않는 성격이라서요. 아, 그래요? 네.
그게 그냥 실어지니까. 실어진 거지. 권태기 아, 그런 게 없어요. 그 뭐 싫어서 또 다시 좋아지고 그런 게 아니라 네, 그래서 저는 한번 네, 헤어지면 그 다음에 다시는 안 봅니다. 소시 되게 나쁜 남자 네. 스타일이시네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럼 3년 사귄 그 여자친구랑 사귀는 동안 네. 3년 동안 한 번도 싫어진 적이 없었던 거예요? 예. 네. 아 그래요? 네, 싸운 적은 있지만 네. 싫어진 적은 남자, 없어요. 남자네 남자. 우와. 그렇다면 어떻게 정하시겠어요? 헤어지게 네, 오는 기념 아 그 기간. 제가 오늘 다 할 수 있는 건가요? 저는 블랙홀이라서. 수로씨의 대답을 하셔도 괜찮아요. 수로씨가 지난주와 다르게 막 인정해 본인이. 아, 전 블랙홀입니다. 네, 네. 아, 그리고 이미 한번 네, 저희 이겨봐서 이제 네. 괜찮습니다. 저 오늘 되게 부끄러워한다. 약간은 밖에서도 느끼는 말이지만 네. 오늘 승호씨가 시크릿 왔다고 네. 약간 멋있는 척하는 거 아니야. 지난주랑 약간 모습이 다르다. 비스트랑 네. 했을 때랑 좀 다르다. 야 이거 자세가 자세가 지금 야 달라졌어. 승호씨 네. 평소에 어떻게 생각했어요 승호씨? 되게 과묵하시다고 같이 방송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애교를 네. 부탁드렸더니 굉장히 네. 과묵하게 애교를 정말 이렇게 쥐어짜시더라고요. 둘 한번 쳐다봐 보세요 한번. 시선 못 맞추시는 것 같아서. 아니에요. 승호 씨 한번 보세요. 아유 야 눈을 못 맞추시네. 아닌데. 아 승호 씨 멋있는 척하고 있어요. 원래 안 저래요. 아 그렇죠. 예. 오늘은 방송 끝나고 하시고요. 자 가르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해주세요. 기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럼 3년 하겠습니다. 네. 3년 좋습니다. 오, 네. 자, 3년. 청취자 여러분들은 전화를 받으면 3년이라고 강하게 빠르게 외쳐주시기 네, 여러분 3년입니다. 예. 자, 그럼 초소리와 함께 전화를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걸어주시죠. 지금 청소년 선거 씨가 8분을 성공했기 때문에 2장을 성공해요. 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슈키라 승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권태기가 오는 기간은 몇 년일까요? 3년이요. 3년입니다. 좋습니다. 4년이라고 들었는데. 아, 3년. 자, 받았어요,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슈키라예요. 권태기가 몇 년 만에 올까요? 3년이요. 야, 3년이요. 감사하죠. 그래서 빠릅니다. 어제 3년이라고 했죠, 방금. 그렇습니다. 예. 자, 두 분 성공했고요, 우리. 네, 안녕하세요, 슈키라 승우입니다. 3년이요. 감사합니다. 세 분 성공했고요. 이런 오늘 신기록도 세웠는데 승호 씨. 상여여라고 한 것 같아요. 나중에 오디오 판정 해볼게요. 예. 미안합니다. 귀가 좋으네. 청각이 발전해서. 예. 자, 받지 않았습니다. 자,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마이 갓. 자. 안녕하세요. 슈키라예요. 네. 몇 년일까요? 3년이요. 감사합니다. 네 분 성공하셨고요. 뭐가 몇 년이에요? 질문에. 사실 몇 년이라는 질문에. 좋습니다. 몇 명 성공했나요? 네 분 성공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슈키라 승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권태기가 오려면 얼마나 만나야 될까요? 네, 3년이요. 감사합니다. 다섯 분 성공하셨고요. 좋은데요? 제가 이 상태라면은 정말 세계 신기록 도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세계 신기록이.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슈키라예요. 들으셨죠? 네. 몇 년일까요? 3년이요.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지 않아요. 사실 몇 년일까요? 하면 2010년인데. 다음 전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화 해주세요. 자, 다음 전화 빨리 연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씨 시작 빼고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잘 보세요. 아, 그러시구나. 네. 자, 받았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슈키라 승호입니다. 3년이요. 감사합니다. 야, 질문하셨고요. 질문도 안 해. 야, 오늘 이상한데요? 네. 자,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번만 더 성공하면 바로 동점 가능합니다. 자, 받았나요? 안녕하세요. 아직 안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네. 네, 몇 년일까요? 3년. 감사합니다. 효성 씨도 점점 줄어. 네. 동점입니다. 자, 8명 성공이고요. 이제 대화를 좀 나눠보도록 그렇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전화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안하네요. 세계신 기록이 11명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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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왠지 세계신 기록. 자,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점으로 끝이 났어요. 동점으로 끝날 수 있겠어요, 이 친구랑. 자, 지금 끝나나 외치고 있고요. 끝나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슈키라 승호입니다. 권태기가 오려면 몇 년일까요? 3년이요! 감사합니다! 자, 역전! 자, 세계신기록 10분이죠,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자, 타이 기록을 세워주시,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몇 년일까요? 3년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전화까지 여기 가능할까? 아, 별명인가요? 10분 성공했습니다. 아, 승호 씨. 예.
오늘 이렇게 멋있어요. 감사합니다. 야, 일부러 비슷한 할 때 되게 대충 했나봐요. 말도 빨라졌어. 그냥 왜 이렇게 잘하지? 왜 이렇게 잘하는데? 네, 어떻게 된 거예요? 그냥 원래 하던 대로 했을 뿐이에요. 네. 설마. 네. 아, 진건 씨도 참 잘하셨어요. 아, 효성 씨요? 아, 효성 씨도. 진건 씨도 참 잘했어요. 네. 아, 최대 말은 아니에요. 아까 걸 다시 되짚어 드린 거예요. 진건 씨 참 잘하셨어요. 들으시는 걸 잊어버리셨을까봐. 네. 효성 씨, 쓰러지겠는데. 리액션 좋아요. 우리 허인미 씨께서 시크릿 분들 리액션도 좋고 활발하셔서 정말 좋아요. 사실 이분들 토크보다 리액션이 반이에요. 저 박수 소리 좋습니다. 예. 들으시는 분들 웃음 터지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대결은 우리 승호 씨와 효성 씨의 승리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 네. 자, 일단 노래 한 곡 듣고 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2라운드 대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법 리서치죠. 네. 자, 오브라더스가 부릅니다. 매일 사랑한다 3년을 말했지. 엠블랙 시크릿 여러분과 막무가내 리서치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뒤집기 한판 방법 리서치 남아있는데요. 네. 몇 점 걸고 할까요? 아, 처음부터? 예. 크게 나나요? 원래 걸던 대로. 예. 9점? 9점 걸겠습니다. 9점을 걸겠습니다. 네. 만약에 이기면 10대 0으로 이기는 거고, 예. 지게 되면 9대 1로 지게 되는 겁니다. 네. 괜찮으시겠어요, 진 것이? 네, 괜찮습니다. 좋으세요, 이런 거? 네. 동점보단 네. 이기거나 지거나 확실한 게 낫죠? 예. 해야죠, 이제. 네. 인생이 됩니다. 야, 진건씨. 네, 열심히 하시는데요? 네, 좋습니다. 웃음소리가. 피지가 넘쳐요. 방청의 그 이상입니다. 효성씨, 여러분, 박수와 테이블을 이용해서. 열심히 해주세요. 천둥씨 아까 말씀하신 게 여러분들 상상하는 그 이상입니다. 네. 네. 자, 오늘 그 주제 뭔가요, 방법? 아, 오늘 필요한 방법은요. 우리 키스가족 최윤님이 의뢰해주신 질문입니다. 애인과 함께 길을 걷다 이성 교제를 반대하는 부모님과 딱 마주쳤을 때 오 마이 갓 그렇죠. 위기를 모면하는 법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좋은 의견 있으면 콩과 문자로 보내주시고요. 문자 네. 번호는 샵8910 단문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투표 문자도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승호씨 효성씨 보컬팀을 지지해 주실 분들은 한글로 보컬이라고 리더로 가면 안 됩니까?
지금 리더로 가죠. 네, 리더로 네. 가겠습니다. 리더 안 되는 앞으로 서쪽. 아, 저기 나. 죄송해요. 여러분이 무엇을 상상하시든 저희는 대본대로 원하시는 그대로 진행합니다. 네. 네. 보컬이라고 써주시고요. 그리고 작가 우리 날씨뵙고요. 그리고 천둥 씨, 진거 씨, 래퍼 팀을 지지해주실 분들은 래퍼라고 yeah. 써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의견을 네. 우리 그러면은 우리 보컬 팀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좋습니다. 네. 부모님을 딱 만났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또 저부터 해야 되는 건가요? 네. 좀 아, 시간을 좀 주시면. 아, 뭐 효성 씨는 네. 뭐 어떤 의견 있으세요? 만약에 저라면은 네. 일단 옆에 있는 친구가 굉장히 전교 1등하는 모범생이다. 모범생이다. 아직 공부하고 오는 길이다라고. 오는 길이다. 네, 그러면은 좀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일요일 날 쉬는 날이면 어떡하나요? 아까 지금 과외를 받는 중이다. 아, 이분은 나의 과외 선생입니다. 네, 과외 선생입니다. 저게 괜찮은 방법인데요? 네. 네. 성 씨 어때요? 의견을 만족하세요? 예, 만족합니다. 근데 만약에 손잡고 가고 있거나 이렇게 뭐 팔짱 끼고 가고 있다거나 그랬을 경우는 어떡하죠? 당장 밀쳐야죠. 당장 밀치고 어디서 봤다고 지금 하는 중이냐고. 오히려 그냥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하면서. 아 누구세요? 뭐 하시는 거예요? 네. 남자친구한테 화를 내면서 네. 우리 홍민아 씨께서는 당당하게 엄마 내 애인이야 우리 허락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게 멋있을 것 같아요. 와 우리 효성 씨 얘기랑 전혀 다른 얘기인데 승우 씨는 어떠세요? 저는 집에서 저한테 이런 적이 없어서 예 별로 그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집에서도 예, 만약에 못한다. 반대를 한다면 네. 지나가다가 네. 일단 여자친구를 보낼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엄마랑 같이 뭐 얘기를 하면 예 욕을 제가 듣던 예,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멋있다. 여자친구가 여기 이렇게 불편할 수 있으니까 예 같이 둘이서서 욕 먹는 것보다 혼자 네. 먹겠습니다. 여자친구 보내려고 하는데 갑자기 엄마가 여자친구 멱살을 잡았어요. 그러진 않아요. 넘어갔네. 우리 3901님께서는 네. 남자친구를 스토커로 취급하면서 저를 믿기라고 소리 지르며 도망간다. 효성 씨랑 약간 비슷한 의견이네요. 네. 6549님은 난 이 여자 없으면 못 산다. 이 여자는 내 여자다. 웬 말을 못해요. 송오빠는 말할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올려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 진거 씨랑 천둥 씨 래퍼팀 들어볼게요. 어떠세요? 저는 어머니가 딱 보셨다 그러면 네. 어머니 무엇을 상상하시는지 그 이상입니다. 그게 사실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어머님이 상상하는 그 사실이 아니에요. 예. 어머님이 상상하시는 그게 사실이 아닙니다. 그럼 뭔데? 라고 말씀하시면 그때는 뭐 점점점 되겠죠. 점점점. 네. 그 이상이라고 말하면은 굉장히 무서운 게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어머니 약간 그냥 네. 던져보고 하는 스타일이네요. 그렇죠. 어머님이 상상해서 그 이상입니다라면 큰일 나죠. 큰일 납니다. 어머님들 상상 높게 하시거든요. 네. 그 이상이면 결혼 이제 다 했네. 결혼까지 해서 멋지다. 진거 씨 생각은 어때요? 근데 어차피 만나는 건데 네. 굳이 이렇게 숨길 필요 없지 않을까요? 그렇죠. 어차피 또 언젠가는 얘기를 해야 될 텐데. 네. 그러니까 만났을 네. 때 엄마 내 남자친구예요 하고 집에서 맞아야죠. 네. 뭐 맞을 때 맞더라도 당당하게. 네. 만날 때 편하게 만나야죠. 자 이제 의견을 좀 이제 그 통일해 주셔야 되는데 일단 보컬팀은 어떤 의견으로 하시겠어요? 예, 네, 그러면 이번에는 네. 제가 항상 결정을 하면 네. 이게 좋은 결과가 없었기 때문에 네. 네, 효성 씨 의견으로 가겠습니다. 여기 정말 우리 김미라 씨께서 정말 비스트랑 할 때와 다르게 엠블랙 너무 열심히 나요. 특히 승우 오빠요. 네. 근데 이게 제가 봤을 때 오해가 있는데 네. 제가 와서 이게 두 분이 오셔서 네. 열심히 한다기보다 네. 늦게 들어와서 네, 그만큼 열심히 하는 거죠. 설마 김미라 씨. 네. 정말 그 이유였으면 좋겠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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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효성 씨도 그 의견으로 가시겠어요? 네. 표성 씨의 의견으로. 모범생이다. 전교 1등생이다. 모범생이다. 네. 과외하고 오는 중이다. 과외하고 오는 네. 중이다. 아, 거짓말을 하는 거죠. 네. 두 분은 어떤 의견으로 통일하시겠어요? 네, 저는 헤어지겠습니다. 라고. 갑자기 저는 그냥. 아니, 왜 헤어지는데요? 딱 만났대로, 헤어지겠습니다. 네. 갑자기 그냥. 네, 이러고 시간을 버는 거죠. 아, 시간을 버는 거죠. 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여자친구한테 어쩔 수 없었어. 네. 미안해. 그리고 시간을 벌면서 차차 생각해보는 거죠. 지금 오시께서는 여자친구가 100m 전력질주. 예. 이 바람이 좋아요. 이런 적이 있었거든요. 막! 도망을 갑니다. 갑자기. 나 아니라고 우기고. 그러다 오후에 집에 들어갑니다. 갑자기 도망가고. 너 아까 나 보지 않았니?
아, 진짜? 몰랐네요. 달리기 연습하고 있었어. 네. 어, 우리 홍민아 씨께서, 그죠? 만약 우리 천둥 씨 그 옆에 있던 여자친구가 옥경이다. 옥경 한번 해주세요. 옥경아! 천둥 씨. 아, 오늘 목이 덜 풀렸네요. 자, 일단 의견을 좀 정리해보면은, 우리 보컬 팀은, 그 옆에 있는 사람은 네.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모범생이다. 아, 모범생이다. 네. 우리 공부하고 들어가는 길이다. 공부하고 들어가는 네. 길이다. 네. 네. 래퍼 팀은, 지금 헤어지겠습니다. 라인나. 네. 이게 과연 맞는 방법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상상하신 그 이상입니다. 네. 여러분의 의견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자, 계속해서 투표해 주시고요. 투표 문자 보내시는 동안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야, 과연 얼마나 할지. 자, 어떤 노래 들을까요? 거미의 노래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누구세요? calling out my name, cause day by day, wise up, you slowly fade away. Yeah, I long to hold you close, see your face again. Help me out. You little heathen moon, pick it up today. 없는 날 너무 힘들어요. 구해줘 봐. Don't wanna be alone no more. No more. 두 눈을 감고 pray my baby find your way back home. 끝까지 사랑해줘요.
자, 거미의 누구세요? 였고요. 네. 자, 오늘 그 첫 시간. 네. 남녀와 함께하는 팀 대결이었죠? 그렇습니다. 엠블랙과 시크릿, 시크릿과 엠블랙이었었는데요. 네. 래퍼 팀 대 보컬 팀으로 함께했는데, 마지막 방법 리서치로 애인과 가다가 이성교제를 반대하는 부모님과 딱 마주쳤을 때 위기를 모면하는 법을 알아봤습니다. 우리 보컬 팀에서는 공부하는 친구다. 모범생 오빠다. 독서실에 갔다 온 거다. 네. 그리고 우리 래퍼 팀은 지금 헤어지겠습니다. 지금 당장 right here, right now. 이은미씨는 지금 헤어지는 중입니다. 이별하는 중입니다. 일단은 우리 399님께서 승우 오빠 멋진 척 하는 김에 끝까지 멋진 척 하세요. 네. 보컬팀으로 투표 완료! 염색이 밝아졌어. 네. 재밌었어요. 김미라 씨가 어머니 핸드폰으로 보낸 것 같은데. 네, 그래요? 이거 뭐 열심히 열심히 하잖아요. 어떤 소개를 얘기해요? 원래 안 읽었는데. 갑자기 먼저 소개 안 해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이죠? 예. 네, 사실 원래 형들이, 읽어주세요. 이러면은, 막 준영이 형 시키고 이런 거. 맞아요. 읽어주세요. 해도 막. 자기가 막 찾아 읽어시키지도 않는데. 대단합니다. 이제는 말이죠. 저희가 어떤 팀이 승리를 했는지 공개를 하겠습니다. 자, 모니터에 눈을 떼주시고요. 눈을 감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과연 첫 대결입니다. 첫 대결이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스타트가 중요하기 때문에. 자, 트레몰로 주시죠. 9점이 걸려있습니다. 완승입니다, 완승. 보지 마세요, 보지 마세요. 래퍼팀 대 보컬팀, 보컬팀 대 래퍼팀. 과연 오늘의 승자는 누구일 것인가? 72대 28로 압승입니다. 압승. 차이가 큽니다. 예. 오늘의 승자는 보컬팀의 승리입니다. 와. 아니. 야, 일어나서 만세를 치. 야, 저는 일치는 없었는데. 아, 천둥씨 왜요? 네. 아니, 지금 헤어지겠습니다가 제일 좋은 방법인데. 아, 진짜 헤어질 수도 있을까요? 네. 네. 와, 와, 일어났어. 한 시간이었는데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네. 우리 효성씨랑 친구씨 함께 하신 소감이 어떠셨어요? 아, 일단 처음 이렇게 구장이 돼서 너무너무 일단 기뻤고. 네. 저희는 엠블랙 분들이 오신다고 하셔서 나름 좀 기뻐하며 왔는데. 네. 아니셨나봐요, 엠블랙 분들은. 아, 그래요? 아니, 지금 너무 좋아 밝아졌어요. 이렇게 밝은 맛 순서에 처음이에요. 네. 정말 평소에 보시면은 아마 아실 거예요. 이 시간 어떻게 왔는지. 네. 앞으로 활약하는 모습 더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번의 활약 다음 주에도 기대해 보면서. 네. 저는 내용 보내드리고 2부에서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강대리, 이거 다 보내고 퇴근해. 아니, 문자 천 개를 보내라니. 아, 손가락 아파. 쏜다넷이 도와드릴게요. 대량 문자 쏜다넷이 한 번에 쏠 테니 빨리 퇴근하세요. 후후, 잘 되겠다. 검색창에 쏜다넷. 호텔 엔조이를 아직도 몰라? 아, 호텔 엔조이. 전 세계 호텔, 렌터카, 항공권 예약은? 호텔 엔조이. 휴대폰 실시간 예약은? 호텔 엔조이. 대한민국 호텔의 모든 것, 호텔 엔조이. 즐거운 호텔 예약, hotelenjoy.com. 전화 예약 1566-3655. 야, 너 뭐해? 나 오늘 뭐 먹었나 저거. 다이어트 중이거든. 그걸 일일이 다 적어? 웰티즌닷컴 있잖아. 웰티즌닷컴 다이어트 다이어리로 좀 더 쉽게 체계적으로 관리하세요. 칼로리 검색도 되고 맞춤 식단까지? 내가 찾던 거잖아. 칼로리를 알면 다이어트가 즐거워진다. 웰티즌닷컴 검색창에 웰티즌을 해주세요. 우리 딸 생일 선물 뭐 받고 싶어? 아빠, 캐치로 핸드폰 바꿔주세요. 아니, 멀쩡한 핸드폰을 왜 바꿔달래? 우리 반 애들은 다 KT 무게타 쓴단 말이에요. 게임도 하죠? 카페에서 수다도 떨고요. 소설도 봐요. 핸드폰 바꿔주세요. 아휴, 무게타 때문에 피곤합니다. 별별 369쇼 무료 게임타운. 사랑하기 때문에 KBS. 89.1 MHz KBS 쿨 FM 방송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KBS 라디오가 잠시 후 11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쿨 FM. 성...
정적 이런 촉수에 집안일에 고생 직장 상사에 끊임없는 잔소리 지워줄게 그대의 귓가에 속삭여줄게 해요 우리 함께 우리 함께 나누고 싶은 이 밤에 느껴요 오늘 하루 여러분은 어떤 일이 있으셨나요? 2010년 6월 7일 월요일 나는 오늘 나는 임현이 친한 남자친구의 집에 놀러갔다 그 애와 난 10년 지기 절친이다 외롭게 혼자 집에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그 애가 좋아하는 떡볶이 재료를 사들고 갔다 친구 집 비밀번호 키를 누르고 들어갔다. 순간 난 얼음이 되고 말았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뒤돌아 집으로 돌아왔다. 왜냐하면 마침 샤워를 끝낸 그 친구가 속옷 차림으로 서 있는 모습을 봤기 때문이다. 10년간 남녀를 떠나서 정말 친했는데 우린 아직까지 연락 두절 상태다. 아이고. 나는 조은영 목소리네. 목이 좀 쉬었네요. 친구 생일이었다. 난 가짜 청바지를 선물했다. 평소 짠순이로 소문난 그 친구. 밥 먹고 난 뒤에는 지갑을 놓고 왔다느니 별의별 핑계를 대는 친구였다. 그러면서 자기 생일 두 달 전부터 갖고 싶은 목록을 쭉 써서 친구들한테 돌렸다. 그 행동이 어찌나 얄미운지 당해보라는 심정으로 친구들과 돈을 모아 비싼 청바지를 샀다며 선물했다. 감격해서 눈물까지 흘리는 그 친구. 머리털 나고 처음으로 그 친구한테 밥을 얻어먹었다. 아, 10년 묵은 체중이 내려가는 기분이었다. 나는 이정주. 학교에서 커피를 흘렸다. 때는 수업 중. 갑자기 인중에 뭔가 흐르는 느낌이 들었다. 그냥 콧물이 겠거니 하며 신경을 안 쓰고 있었는데 갑자기 짝이 야야야 너 코피야! 너무 놀랐는데 호들갑을 떨었다. 호들갑. 이것은 초등학교 때 딱 한 번 나보고 안 난 코피? 평소 수업 시간에 딴짓하기로 유명한 내가 코피를 흘리자 선생님께서 한마디 하셨다. 너 코팠지? 선생님 저만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선생님 저 진짜 코 안 팠어요. 나는 장혜경. 슈키라를 열심히 듣고 있었다. 최대한 볼륨을 크게 틀고 웃으며 들었다. 순간 엄마가 버럭 소리를 지르셨다. 야 시끄러. 귀마개 하고 들어. 엄마 귀마개라니? 이어폰이지. 엄마의 말 한마디에 빵 터졌다. 은퇴 DJ보다 웃긴 우리 엄마 덕분에 오늘 하루도 즐거웠다. 오늘 일기 끝.
싫은데 그날 너랑 헤어지기 죽어도 싫어. 무슨 말하고 제발 나를 잡아 제발 정말 내 마음 변하게 하지 말고 예전처럼만 단순하게 그냥 예쁘게 너만 봐주고 단순하게 한마디만 해주면 소원 없어. 속상하게 하지 말고 딴 남자만 나도 눈 감아줬잖아. 속상하기 싫어 네가 없는 단 하루도 오늘 듣기 싫어. 하지만 나쁜 남자 되기 싫어. 나쁜 마음 먹기도 싫어. 좋은 남자 되고 싶어. 팀엑스의 노래 들어봤습니다. 나쁜 마음을 먹게. 어떤 마음일까요? 우리 2772님께서 오늘 날씨 더워서 3학년 부장 선생님이 야자 15분 일찍 끝내주셨어요. 행복해요. 야자 15분. 와, 이게 사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긴 시간이 아닌데 네. 기분상 되게 좋죠. 15분이면. 15분이면 엄청난 시간이죠. 5분 줄여줘도 기분이 참 좋은데 15분을 줄여준다면 대박인 거죠. 오늘 우리도 그러면 15분을 일찍 끝낼까요? 날씨 더운데? 오늘은 45분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네. 57분까지 네. 계속 비지로 이렇게 하면 네. 저희가 너무 기분이 좋을까요? 안, 저희는 너무 안 좋아요. 안, 되게 싫다? 저는 15분 더 하고 싶은데. 나 진짜 싫다. 어떻게 우리 나는 진짜 새벽 2시까지 하고 싶어. 그래요? 괜찮아요. 하셔도 돼요. 아, 그 유열 씨가 자꾸 비키라고 그래요. 아니, 같이 하셔도 괜찮아요. 제가 얘기해놓을게요. 아, 민폐예요. 우리 박경민 씨는 코피 좀 나봤으면 좋겠다. 평생 세 번 나봤나? 와, 한 번도 안 나보셨나봐요. 그러게요. 우리 2042님께서도 저도 오늘 코피 흘렸는데 남자애들이 너 밤새 게임했지? 너 어젯밤에 야동 봤지? 에헤이, 네. 라고 했어요. 애들이 정말? 나 그런 거 관심 없거든? 평소 이미지가 더뜻길래 사람이 그래서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관심은 없지만 네. 볼 수는 있다는 얘기인 거죠. 아, 그럴 수 있어요. 네. 네, 모르는 일이니까. 네. 우리 0601님께서 오늘은 문자 주제를 예상할 수가 없다. 좌절. 내공이 부족해요. 더 키우셔야 돼요. 슈키라 한 3년 들으시면 이제 뭐 3년이면 서당께도 풍어를 넣는다고. 예. 이제 3년째 되신 분들은 이제 주제를 척척 맞춰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네, 내공이 부족합니다. 우리 0601님. 네. 7682님께서는 밖에 슈키라 소리가 크게 들리길래 밖에 한번 쳐다봤더니 저희 아빠 차였어요. 우리 아빠도 슈키라를 들으면서 오시네요. 아, 아버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님 같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또 그 운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즐겁게 또 방송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오늘 주제 문자를 여러분 못 맞춰주신 분들 우리 또 우리 제작진분들의 그 교란 작전에 속으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나는 오늘의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께는 만화책 야뇌 백동수 1권과 2권 어허이. 영어 동영상 수강권 그리고 유닉스 헤어에서 미니 스타일링기를 드립니다. 네, 나는 오늘에서 읽어드린 그 조은영 씨 얘기를 보니까
평소 짠돌이로 유명한 친구한테 소심한 목소리로 하신 것 같아요. 이럴 때는 통쾌하다가도 문득 내 안에 악마가 살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어디서 이런 독한 마음이 나왔는지 나도 모르는 나의 악마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그렇죠. 열심히 반찬 만들어서 밥을 차려줬는데 맛없다며 반찬 투정하는 남편의 머리를 주걱으로 한 대 때려보고 싶은 충동이 일 때 요거는 우리 뭐 착한 나들이 그런 생각 많이 하셨나 봐요. 주걱으로 때리면서 이러죠. 죽어! 감사합니다. 그리고 평소 내 물건을 허락 없이 쓰고 내 노트 필기를 다 빌려가면서 고맙다는 말 한마디 안 하는 친구가 지나갈 때 슬쩍 발을 걸어 넘어뜨렸을 때 그리고 내가 해도 되는 일인데 별거 아닌 일인데 하기 싫고 귀찮아서 후배 부려먹을 때 이렇게 가끔은 나 너무 사악한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네, 여러분은 어떨 때 내가 조금은 사악한 것 같은지 내 안에 악마가 살고 있나? 라고 언제 느끼는지 재밌는 사연 문자 콩으로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는 샵8910. 짧은 문자는 한 통에 50원이고요. 네. 긴 문자는 한 통에 100원입니다. 콩은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콩 사연이나 문자가 소개된 분들 중 네 분을 뽑아 웃는 강아지 장 보내드리고요. 사연 보내실 때는 듣고 싶은 노래도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저는 광고 듣고 짝짝꿍 퀴즈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 Yo, yo, yo! 참 너희들 수능 얘기 한번 할까? 수능에 두 가지 감각이 있어. 문제 감각엔 두 배 모의고사. 실전 감각엔 피드백 파이널. Yo, yo, yo! 따라해봐. 문제 감각 두 배 모의고사. 실전 감각 피드백 파이널. 누가 만들었다고? 전직 신사고. 미래가 다른 소리. 서울대학교 이하진입니다. ISC 코리아를 만난 건 행운이었어요. 영어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의 친구들과 홈스테이 경험은 저를 세계인으로 성장시켜주었습니다. 1562-4210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꿈꾸교환 학생센터 ISC 전국지사 모집. 용감한 자는 레드오션, 똑똑한 자는 블루오션, 앞서가는 자는 그린오션에 뛰어든다. 그린오션의 리더를 꿈꿔라. 상지대학교 그린 캠퍼스에서 그린 커리큘럼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것. 그린이 나의 경쟁력이다. 상지대학교. 89.1 KBS 쿨 DJ와 청취자가 짝짝꿍이 잘 맞아야 퀴즈를 풀 수 있는 짝짝꿍 퀴즈. 더워. 주말 동안 갑자기 여름이 온 줄 알았어요. 아, 여름 맞는데? 그러니까 제 말은 네네. 이렇게까지 덥지 않았는데 주말이랑 오늘 낮에는 조금만 움직여도 더워서 땀이 주르륵 났어요. 지금도 이렇게 더운데 7월 되고 8월 되면 얼마나 더 더울까요? 아, 그러니까요. 그냥 예감이 말이죠. 네. 올 여름은 엄청 더울 것 같아요. 참을 수 없을 만큼 말이죠. 참을 수 없어요. 네. 이렇게 더울 땐 대나무 돗자리 위에 앉아서 시원한 수박 먹으면서 노는 게 짱인데 말이죠. 그러면 은혁 씨는 집에 가서 그렇게 하세요. 저 혼자 진행할 테니까. 정말로요? 네. 이 뜻이 이렇게 정신없는 짝짝꿍 퀴즈. 네. 전화도 혼자 받고, 노래도 혼자 부르고, 인터뷰도 하고, 문제도 내고, 실로폰도 쳐야 돼. 이거 다 혼자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있어요. 그래요? 내가 안 되겠어요. 그렇게 못해. 네. 예. 은혁 씨 가지 말고, 네. 일단 오늘의 미션. 네. 오늘은, 네. 정말 감미롭게. 그래요? 나 정말 잘한다. 그래요? 예. 잘해도 돼요? 오늘은 웃기지 말아요. 그래요? 정말 잘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미션 갈까요? 가시죠. 네. 줄 수 있는 게 이 노래밖에 없다. 좋아. 잘한다니까요?
잘 되냐고 물어봤잖아요. 아, 자, 근데 네. 이렇게 가니까 네. 약간 지루하다. 재밌게 갈까요? 여기다가 재미를 좀 넣어주세요. 재미를 여기서 더 넣어볼까요? 네. 줄 수 있는 게 이 노래밖에 없다. 아, 재미없다. 아, 재미없어요. 그냥 루즈하게 가죠.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이 다음 부분을 완벽하게 이어부를 자신이 있는 분들은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02761-1812-1813. 02761번에 1812번, 1813번입니다. 네. 자, 뭐, 가끔 가사는 맞는데, 음이 틀리는 분들, 박자가 틀리는 분들, 네. 그리고 의욕 없게 부르시는 분들, 네네. 모두 땡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열정을 다해서 불러주시기 바라면서 네네. 연결이 되는지 한번 전화를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줄 수 있는 게 이 노래밖에 없다. 가진 거라고 이 목소리밖에 없다. 이제 널 웃게 만들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불러본다. 네가 알아주길 바래. 아, 다 왔는데. 다 왔는데 안타깝습니다. 자, 정확하게 불러주셔야 합니다. 자, 다음 전화가 연결이 되어 있나요? 전화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 맞죠? 네, 정류장에 버스네요. 깜짝 놀랐어요. 버스에서 노래하셔요? 네. 줄 수 있는 게 이 노래밖에 없다. 가진 거라고 이 목소리로. 감사합니다. 아, 버스를 앞서시면 네. 노래를 좀 부르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게 말이에요. 무심코에는 연결이 된 거죠. 자, 두 분 틀렸고요. 자, 다음 전화. 참패했을 것 같아요. 예. 다음 전화 연결이 됐나요?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줄 수 있는 게 이 노래밖에 없다. 가진 거라고 이 목소리밖에 없다. 이게 널 웃게 만들 수 있을지 성공을 하시는데요. 저희 코너에서는 애드립 금지입니다. 웃게 만들 수. 노래 욕심 있으신가 봐요. 예. 네. 안 됩니다. 자, 현재 세 분 틀렸고 네 번째 참가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줄 수 있는 게 이 노래밖에 없다. 가진 거라고. 안타깝습니다. 정확하게 불러주셔야 네. 됩니다. 의욕 있게.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 참가자입니다. 마지막. 이거 자, 쉬운 노래인데 말이죠. 자, 마지막입니다. 자, 여러분 성공해 주세요. 자, 전화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줄 수 있는데 이 노래밖에 없다. 가진 거라곤 이 목소리밖에 없다. 이게 널 웃게 만들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불러본다. 네가 받아주길 바래본다. 야, 성공인가요? 성공은 되었습니다. 아, 네. 야, 살짝 불안불안했는데. 그러게 말이야. 자, 안녕하세요. 저는 이특. 네, 저는 은혁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2AM의 이 노래를 완벽하게 소화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퀴즈를 풀 수 있도록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15살 윤지은입니다. 아, 우리 지은 양. 네. 노래가 살짝 불안했던 거 아시죠? 네, 지금 떨려가지고. 아, 떨려서. 평소에 친구들이 우리 지은 양 보고 노래 잘한대요? 아, 그럼 그냥 애들한테 앞에서 잘 많이 안 불러서. 잘 많이 안 불러서. 그 오늘은 어떤 계기로 저희 또 도전을 하신 거예요? 아, 옛날부터 전화 많이 했었는데 네. 그 잘 안 돼가지고 계속 하다가 보니까 딱 돼가지고. 아, 그렇구나. 열심히 도전하셨구나. 그렇죠. 네. 그럼 지금 뭐 하고 있었어요? 지금 라디오 듣고 있었어요. 라디오? 집에서? 네. 아, 근데 또 내일 가면 또 학교에 스타가 또 되겠네요. 그렇게. 친구들도 알고 있겠죠? 지금 방송에 연결된 거?
몇몇 애들은 알고 있을 텐데. 그래요. 몇몇 애들은. 뭐 주변에 친구들도 뭐 슈키라 많이 듣죠? 네, 저번에 네. 연결된 애랑 친구. 그래요? 네. 우와, 대단한데요? 대박인데요? 같은 학교? 네, 같은. 우와. 그때 그 친구는 선물을 타갔나요? 아니요, 못 타갔어요. 야, 우리 지은 씨? 네? 지은 양? 네. 지은 양이 오늘은 또 선물까지 타가셔서. 네. 이렇게 스타가 되셨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우리 지은이 형이 좀 긴장 많이 하신 것 같은데요. 자꾸 콧바람을 그렇게 네. 세게 내세요. 개인기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저도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할 거예요? 아니요. 네. 수화기를 조금 빼주시고 네. 말씀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네. 인천에 사세요? 아니요. 서울. 네. 광진구요. 광진구? 자양중학교? 아니요, 광진중학교요. 아는 척 하고 그래요. 광진중학교. 오. 될 수도 있죠. 그래요. 뭐, 일단은 뭐, 그 친구랑 다르게 오늘은 꼭 퀴즈에 성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어떤 선물이 준비되어 있나요? 정답을 맞히면, 신선한 할리스 커피에서 커피 선물 세트, 롯데엠에서 간식으로 아이타임 소시지 총 두 개의 선물을 드리고요. 정답을 틀리시면, 이 문제와 선물은 지금 라디오를 듣고 계신 청취자께 넘어갑니다. 잘 듣고 맞춰주세요. 네. 이특 씨 문제 주세요. 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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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라. 자, 주관식 문제입니다. 얼마 전 미국 시사 주간지 타임이 2010년 세계 50대 최악의 발명품을 선정했는데요. 그 중에는 선텐 침대, 머리카락 스프레이, 오토 튠, 그리고 환경을 해치는 발명품인 비닐 쇼핑백과 가연성 휘발유 등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인터넷 확산으로 인한 새 기술 중엔 컴퓨터 바이러스를 실어 나르는데 악용되는 스팸 메일과 모니터의 공해라고 불리는 이것 광고가 선정됐는데요. 특정 웹사이트가 어떠한 내용을 표시하기 위해 갑자기 생성되는 새 창을 말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요. 하나, 둘, 셋! 안타깝습니다. 이게 정답만 보면 네, 굉장히 쉬울 수 있는데 그렇습니다. 다들 아는 건데 풀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이 문제는 라디오 듣고 계신 우리 청취자분들께 돌아갑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 샵8910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는 한 통에 50원, 긴 문자는 한 통에 100원이고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콩으로도 받고 있습니다. 지훈이야. 네. 안타깝죠? 네. 아이고, 안타깝지만 끝으로 혹시 하고 싶은 말 있어요? 슈키라 앞으로 대박 나시고요. 화이팅. 예, 자양중학교도 화이팅입니다. 깔끔하네요. 네, 광진중학교. 죄송합니다. 나 자양중학교. 자양중학교도 화이팅하고 네. 광진중학교. 중학교가 모두 화이팅하자는 거는 뭐죠? 네. 우리나라 중학교 화이팅. 미래스쿨 화이팅. 네. 지은이 오늘 전화 연결 감사합니다. 네. 네. 네.
휴그랜트의 노래였습니다. Pop Goes My Heart. 네, 영화 그 여자 작사 그 남자 작곡의 그 첫 부분에 나오는 노래예요. 네, 휴그랜트가 이렇게 약간 복고 스타일로 이렇게 춤추면서 이렇게 부르는 노래. 그렇죠. 네. 허혜정 씨께서 으악! 휴그랜트 내 이상형. 휴그랜트 매력적이죠. 네, 남자 봐도 정말 매력 있어요. 박미성 씨께서는 요즘 하루에 한국식 팝이 나오네요. 오, 슈키라. 고품격 방송 가나요? 저희가 사실 마음 같아서는 뭐 2부 계속 팝송 저희 스타일대로 틀고 싶지만 여러분의 그걸 고려해서 이렇게 적당히 섞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가수분들이 또 컴백을 많이 하셔서 네. 저희가 또 노래를 틀어드려야 왜냐면 돼요. 저희 또 슈키라 같은 경우는 글로벌 방송이기 때문에 뭐 해외에서 뭐 저스틴이나 비욘세 이런 분들도 듣고 계실 수도 있어서 네. 팝송을 또 많이 틀어드려야 되거든요. 어셔가 듣고 있대요. 어셔가 그 7월 달에 이게 한국 오기 전에 네. 이 모니터를 직접 한국 분위기 이끌려고 슈키라를 또 모니터하고 있을 수도 있고 개인기 준비하고 있대요. 예. 개인기 준비했어요. 네. 어서 오시오. 갑자기 그 콘서트에서 나는 오늘 우리 어셔가 갑자기 할 수도 있거든요. 네. 또 많은 분들이 들으시기 때문에 또 K-POP 네. 널리 알리는 일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노래는 오늘 청취자 문제 그 여러분들 퀴즈? 청취자 문제 보너스 그 퀴즈에 힌트송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힌트송이었죠. 거기를 안아버리니까 모르겠죠? 예? 뭘요? 제가 알고 있어요, 사실. 네. 이 정답도 알고 있고. Pop Goes My Heart, 휴그랜트의 노래였는데요. 네. 문제, 어떤 문제였죠? 2010년 세계 50대 최악의 발명품을 타임즈가 선정을 했는데요. 네. 모니터의 공예라 불리는 이것 광고가 선정이 됐다고 합니다. 특정 웹사이트가 어떠한 내용을 표시하기 위해 갑자기 생성되는 새창을 말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굉장히 좀 짜증납니다. 개인적인 힌트를 좀 드리자면 짜증납니다. 네. 그럼 막 클릭을 막 해야 됩니다. 네. 2487님께서 정답! 네. 화들짝 광고? 화들짝 광고. 틀렸네요. 웹에 들어가면 그 새창으로 갑자기 뜨는 광고! 네. 그걸 뭐라고 하는지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5270님께서 지은 양 덕분에 저희 중학교도 화이팅인 건가요? 마령 중 3학년 화이팅도 좀 화이팅입니다. 그럼요. 저희가 대한민국 중학교 다 화이팅이라고 했잖아요. 마령. 그 말을 듣고 우리 4225님께서 중학교만 화이팅하지 말고 고등학교도 화이팅해주세요. 덕소고 화이팅. 덕소고 안다. 뭘 또 알아요? 덕소 중학교도 있어요. 에이, 또 무리수 던지지 말아요. 아, 무리수가 아니라 그 네. 덕소, 양평, 양수리 이렇게 연결돼 있잖아요. 그쪽이에요? 우리 뮤직비디오 촬영하러 가면 항상 지나는 곳이에요. 가고 있어서 몰랐어요. 네. 네. 우리 전국에 있는 고등학교도 다 화이팅이고요. 1752님. 네. 전남 자연과학고도 화이팅. 뭐 다 나오네. 야, 화이팅 해주다 끝나겠다. 네. 한 시간도 한번 화이팅만 한번 해볼까요? 그러게요. 한 시간 특집 화이팅 방송. 네. 전남 자연과학고 화이팅입니다. 네.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 모두 화이팅. 네, 그렇습니다. 전국, 전 세계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대학원, 유치원까지 직장인, 아르바이트생 모두 모두 화이팅입니다. 네, 화이팅입니다. 귀 한번 불어넣으세요, 은혁 씨가. 으악 한번 불어넣으세요. 그 말씀드리는 순간 3193님께서 예. 미추홀 외고 화이팅. 아, 외고도 있었네요. 임전장. 예, 죄송합니다. 굉장히. 우리 또 9275님 네. 개원 예고 파이팅. 아, 예고도 있었다 예고. 9705님 영성중 짱. 아, 이게 인천 세무고등학교 파이팅. 야, 지금 많은 그 고등학교 이름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예, 다 해드릴게요. 그럼요. 미추홀 외고 파이팅. 개원 예고 파이팅. 하양여자중학교 파이팅. 서울 중경고등학교 파이팅. 초등학교 6학년 7반 서울 중대초등학교 파이팅. 그만하자. 인천 동방중학교 파이팅. 자, 기 한번 얻으리죠. 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네. 대학교, 대학원. 네. 그리고 이 시간 야심하게 근무하고 계시는 아르바이트. 그리고 우리 택시 기사님. 네. 그리고 버스 기사님. 네. 야근하시는 모든 분들. 네. 우리 은혁 씨가 힘내라고 기 한번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휴기라! 너무 표절티 나네. 네. 표절티 나잖아요. 왜요? 은혁 씨 말에 화이팅을 보여주세요. 강호동 씨 같잖아요. 여러분 기 팍팍! 자, 어쨌든 뭐 힘이 되셨으리라 믿으면서 네. 저희는 사실 뭐 기합을 넣어드리기보다는 즐겁게 방송을 해드리면 되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네. 저희 상품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죠. 네, 기 한번 살려서
상품 맞다. 소개하겠습니다. 네. 정말 근데 진짜 새로운 사실이 많은 곳에서 듣고 있다는 사실. 네. 정말 미추 외고. 분노의 클릭을 하셨는데요. 네. 소리가 다 타고 들어갔어요. 세무고등학교는 세무서 이거 배우는 거예요? 네? 글쎄요. 그 바닥이 세무로 돼 있는 거 아닐까요? 아, 네. 디지털 고등학교도 있고. 네. 자, 89.1 KBS 쿨 FM 슈퍼주니어의 키스터 라디오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헬프콜 청소년 전화 1388에서 디지털 카메라, 대원 미디어에서 그림 연상 영단어 암기법과 닌텐도 DSI, 주식회사 블루엠에서 음이온 LED 전기 스탠드, 이치스킨에서 롱앤볼륨 마스카라 세트, 스마트 영단 암기 이지복화에서 동영상 수강권, 스킨 웰빙케어 미케일라에서 화장품 5종 세트, 10대 전용 화장품 야다에서 여름 스킨케어 세트, 스킨79에서 비비크림 세트, 로플메이트 쩌리짱에서 웃는 강아지 인형, 음악 사이트 몽키3에서 음악 감상 상품권, 코믹 뮤지컬 넌센스 티켓을 13개, 콘서트 뮤지컬 웨이포유 티켓을 5개, 서울에서 열리는 맨발의 디바 이은미 콘서트 티켓을 5개 드립니다. 이특 은혁의 키스 더 라디오. 우리나라의 모든 초, 중, 고 대학생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좋아하고 아껴주시고 사랑하는 방송, 네, 슈퍼주니어의 키스 더 라디오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길을 넣어드리는 방송이죠. 네. 자, 이제 주제 문자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오늘의 주제는 문득 내 안에 악마가 살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 어디서 이런 독한 마음이 나왔는지 나도 모르는 나의 악마 같은 모습 받아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강산의 씨께서 엘리베이터 딱 탔을 때 누군가가 잠깐만요 할 때 나도 모르게 닫히는 버튼을 마구 눌러요. 괜히 조금 기다리면 되는데, 그리고 괜히 그 둘만 타고 있는 그 뭔가 어색함이 싫어서 기운을 싫어하는 분들도 계세요. 이렇게 막 누르고 있다가 네. 문 탁 해요. 네, 맞아요. 그러면은 네. 자기도 모르게 잡아준 것처럼 열린 버튼 누르고 있었던 것처럼 네. 네. 아 이거 안 눌리는 거야. 엄비하면서. 네, 1016님 사탕 먹고 있는 애기 사탕 뺏어서 한번 울리고 싶은 이런 생각 딱 한번 해봤어요. 맞아요. 괜히 한번 해보고 싶죠. 그리고 막 버릇없이 구는 꼬마 아이들 보면 괜히 엄마 몰래 이렇게 막 꼬집어보고 싶은 그러고 싶죠. 예, 네, 그런 생각도 들고. 네. 부사일사님께서는 빨래하면서 제 바지에 있던 돈을 끝내 주지 않던 울 엄마한테 전 일부러 빨래통에 양말을 둘둘 말아 넣어요. 야, 야, 참 복수 소심하게 하시네요. 누구 좋으라고. 그러니까요. 예. 어머님 모르실 거예요, 그게 복수인지. 그러게 말이에요. 네. 그냥 짜증만 나실 거예요. 그렇죠. 네. 6879님. 우리 집 강아지가 벌러덩 누워서 자고 있으면 너무 귀엽고 신기해서 껴안고 마구 뽀뽀할 때 가끔 사악하다고 느껴요. 자는데 깨우면 사람도 짜증나는데 맞아요. 말 못하는 개라고 짜증 안 나겠어요? 잘 때 깨우면 굉장히 짜증납니다. 요새 그 처절히 느끼고 있어요. 아, 상쾌해요. 상쾌해요 게임 중에 또 다른 룰이 생겼거든요. 네. 차 안에서 물 부을 수 없으니까 그냥 자는 것만 깨우자. 네. 제가 알아낸 게 있는데 같은 톤으로 이름을 계속 부르면 네. 잠 깨고 막 짜증나고 그러더라고요. 이혁재 정수야 이특 일어나야지 계속 이 같은 톤으로 계속 귀에다 대고 하면 이거 짜증나더라고요. 그렇죠. 하물며 우리 강아지도 얼마나 짜증났겠어요. 네. 물릴 수도 있어요. 물지 않은 게 다행이네요 정말. 네. 김승현 씨는요 친구 모습이 웃긴데 일부러 야 이쁘다 아 멋있다 어울리는데 괜찮다 등 말해놓고 비웃을 때요. 아, 자기가 더 돋보이려고 옷 사러 같이 가서 이상한데 야 딱 네 옷이다 귀찮으니까 빨리 가고 싶고 막 그럴 때. 그렇죠. 3682님 관심 있는 남자애가 다른 여자애한테 잘해줄 때 잘 놀 때 질투심에 여자애를 불러서 흐름을 끊어요. 너무 나쁜가요? 뭐 이거 나쁜 건가요? 좋아하니까 질투가 나는 것 같아요. 뭐 굉장히 좀 약간 이분도 착하신 것 같은 게
그 여자분의 뭐 험담을 한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질투가 나서 그 여자를 불러서 그냥 놀고 있는 거 흐름을 끊는다. 그 정도는 그냥 귀엽죠. 좋아하기 때문에 질투하는 거고요. 질투는 사랑인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잘못 생각하신 게 질투를 한다고 이렇게 갈라놓으면 만약에 둘이 좀 관심 있는 사이였잖아요. 그럼 더 애틋함이 생깁니다. 네. 더 놀고 싶은데. 쟤 왜 자꾸 얘 데려가지? 이따가 봐. 그런 감정이 더 싫을 텐데요, 아마.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이렇게 재밌는 문자들이 많이 도착을 하고 있는데 노래 한 곡 좀 듣고 오도록 하죠. 좋습니다. 아, 기랑미 씨 노래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이분 좋아하시나 봐요. 아, 붐 씨 좋아하나요? 네. 이름을 세 번이나 부르네요. 그러게 말이에요. 붐붐붐. Yo, baby, you know what? You gotta conquer this stage. Cause it's time. Time to fly high. And let it go.기랑미의 붐붐붐이었었는데요. 네네. 저희가 아까 많은 초중고등학교를 화이팅 해드렸잖아요. 네. 아직까지도 네. 우리 학교 좀 화이팅 해주세요. 우리 학교 좀 화이팅 해주세요. 많은 문자와 콩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한번 가죠 그러면. 갑시다. 아 우리 여러분을 위해서. 아 우리 이분들을 빼놓고 있었네요. 쭉 한번 달려볼까요? 좋습니다. 네. 검정고시생 화이팅. 인천 부광여고 짱 화이팅. 고려대학교 사범자 부속중학교 2학년 12반 화이팅. 거제 옥포고등학교 화이팅. 규현오빠 후배 영광고 화이팅. 충북여주 화이팅. 해성국제컨벤션고등학교 화이팅. 여고예요. 홍대 경영학과도 해주세요 화이팅. 경덕여자고등학교. 서산대산고 화이팅! 화이팅! 부평 어렵다. 부평여자고등학교 화이팅. 동국대도요 화이팅. 야,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또 있어요. 특별하네요. 어디 있어요? 수산시청 화이팅. 의왕 갈매중학교 화이팅.
한중학교 화이팅! 경복고도 화이팅이세요. 화이팅! 전국에 소속 없는 재수생 화이팅! 아 화이팅! 보정고등학교도 화이팅! 무학여고도 화이팅! 또 올라왔네요. 미추홀 외고 화이팅! 춘천 애니고 화이팅! 방문여중 화이팅! 인천 진산중학교 화이팅! 부천여고 화이팅! 대일관광디자인고 화이팅! 이효리님 나오신 서문여중 화이팅! 야 케냐 국제학교도 화이팅!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정신여고 화이팅! 야 아 많다. 정말 많네요. 지금도 네.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많은 네. 분들이 주제 참여를 좀 해주셔야 되는데 네. 계속 그냥 뭐 우리 학교 주세요. 우리 학교 주세요. 아 뭐 시흥은행 중학교 화이팅. 은행인가 봐요. 한성여고 화이팅. 네. 신흥여중. 네. 한국외대 화이팅. 군서중학교도 화이팅. 부산 여대 화이팅. 일양여중도 있고 성호중 많다. 야, 뭐 출석 체크하는 거 같아요. 네. 다음에 이분들 또 오셨나 안 오셨나 저 체크합니다. 영등포 여자고등학교 화이팅! 네, 가까운 곳이네요. 김포 여중 화이팅! 네, 하버드 대학교. 하버드. 누구야? 누구야? 장난 그만 치세요. 네, 누구야, 이거? 하버드 고가 있나? 하버드 대학교 화이팅. 예. 네. 네. 양정여고 화이팅! 하남신, 신장중 화이팅! 신세경 나온 신목중 화이팅! 가고 싶다 화이팅! 홍성원 씨 나온 영훈고등학교 화이팅! 아이고, 많다. 이특 나온 숭시고등학교 화이팅! 은영이 나온 화수고등학교, 화곡고등학교 화이팅! 화수만 가나요 거기는? 에이. 서울 외고도 화이팅! 잠깐만. 우리 엄마 봉시집 황금분식 화이팅! 아이고.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아, 모두 모두 화이팅입니다. 역시 우리나라는 교육체계가 참 잘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교육기관들이 있기에 네. 우리나라가 잘 커가고 있지 않나. 우리 많은 선생님 여러분들께서 또 가르침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이렇게 잘하지 않았나. 네.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이 네. 부쩍 드네요. 이름으로써 문득 이거 우리 학교 나왔네 또 이름 불렸다고 네. 또 우리 슈키라의 또 사랑하는 청취자가 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계속해서 많은 청취 부탁드리고요. 우리나라의 모든 학생 여러분들 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네. 더 이상 잠에 취해 있을 때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서 네네. 다 함께 뛰는 네네. 세계 최고의 나라 네네. 대한민국을 만들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세계 속에 최선 나라. 나 약간 유세하는 것 같아. 선거 끝났는데 당선되실 거예요? 네. 어떤 노래인가요? BMK가 부릅니다. 일어나라! 깨럽 깨럽 깨럽. 그 날을 믿어서 나를 믿어.
학교 소개하고 화이팅하면서 BMK에 일어나라까지 들어 듣고 나니까 네. 슈키라가 갑자기 무슨 공익 프로그램이 된 듯 네. 뭔가 지금 일을 하러 나가야 될 것 같고 네. 뭔가 공부를 해야 될 것 같고 네. 으쌰으쌰해야 될 것 같은 기분이 드네요. 그 학교 가기 전에 저 아침 방송에 네. 막 여러분 학교 잘 가세요 막 일어나 막 화이팅 여러분 등교 화이팅 막 이런 것 같은 새마을운동 다시 일어난 줄 알았어요 저는 기가 빠져나 월드컵 하는 줄 알고 네. 태극전사도 화이팅입니다. 예. 네. 네. 자 오늘 문자 주제 뭐였나요? 제가 잠깐 잊고 있었어요. 오늘 주제 말이죠. 네. 내 안에 악마가 살고 있나? 라는 생각 들 때 그거였지. 나도 모르는 나의 악마 같은 모습 받아보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가 왠지 네. 내가 다니는 학교는 약간 주제 섞인 거 오늘 네. 두 개였던 것 같은데 네. 자 이제 이 문자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우리 전혜진 씨께서 중3 때 아주 아주 얄미웠던 친구 여름 수련회로 설악산을 갔는데 흔들바위 올라가는 계단에서 사진 찍어달라길래 실컷 포즈 취하게 하고 계단만 찍었던 적이 있어요. 아이고 야 나빴다. 아 이거 다 추억이 되는 건데 그러게 말이에요. 예. 이은혜 씨, 놀이터 지나가다가 애기들이 쌓아놓은 모래더미를 괜히 무너뜨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땐 제 안에 악마가 살고 있나 싶네요. 아, 그리고 막 이렇게 산 같은 데 가다 보면 누가 돌로 이렇게 막 높이 쌓아놓은 거. 쌓아놓죠. 아, 괜히 한번 무너뜨려보고 싶기도 하고. 근데 그것도 그럴 사람들의 성의가 있으니까 그러면 안 되죠. 예. 705님, 자려고 침대에 누웠는데 불 끄는 걸 잊었을 때, 급한 일 있는 척 동생을 부른 다음 불 꺼달라고 해요. 하, 나빴다. 네. 네. 그냥 부르면 안 되면 누워서 휴대전화로 문자 보내거나 전화하죠. 잠깐 방으로 와봐. 왜? 아, 급해. 빨리 와봐. 들어오면 불 좀 꺼줘. 아, 뭐야, 그럼. 이? 귀여운 척하고 갑자기. 화도 못 내게. 네. 김지정 씨. 전 다이어트 하는 친구 옆에서 치킨 먹으면서 야, 내일부터 다이어트 해! 하며 놀릴 때 악마 같다고 느껴져요. 저도 약간 그러는데. 저도 그럴 때 제가 참 못됐다고 생각해요. 예, 멤버들 중에 다이어트 하는 멤버들이 있으면, 밤에 막 라면 끓여서, 일부러 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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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런 소리 내면서 먹고 그러거든요. 그렇죠. 예. 1384님, 동생이 남자친구 생긴 거 엄마께 비밀로 해달라고 했는데, 부러워서 바로 말할 때, 미안, 동생. 부러워서 바로 말. 엄마, 얘 남친 생겼더라? 아, 공부도 안 하고, 아주 푹 빠졌더만. 막 이러면서. 좋은가 봐. 에. 아까 보니까 좋아 죽던데? 에. 이래서 비밀은 내 입 밖으로 나가는 순간 비밀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아닌 거죠. 7166님, 전화기를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줬는데요. 화면에 기름 묻혔을 때. 어우, 짜증나, 이거. 얼굴에 있는 기름 다 짜주고 싶어요. 제가 사악한가요? 가끔 그런 친구들 있어요. 이렇게 빌려달래서 빌려주면은 본인 손에 이렇게 기름 묻어있거나 이런 거 잘 자기가 아는지 모르는지 그냥 막 자기가 일부러 한번 이렇게 묻으면 그 화면을 자기 손으로 닦아주려고 몇 번 더 문지르는 친구들 있어요. 있습니다.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그러게요. 오히려 기름 범벅이 되고 그러지 마세요. 김가람 씨는요. 선생님이 새로운 머리 스타일하고 오셔서 저희 반 애들이 와 선생님 여신 같아요 이뻐요 이러고는 선생님 나가시고 애들 다 지붕뚫고 하이킥 광수님 머리라고 다 웃었어요. 이런 사악한 악마들. 벌써부터 사회생활 익혔네요. 에이, 사악한 악마들이 아니라 그래도 앞에서 이렇게 사람 기분 좋게 해주는 칭찬해주는 건 뭐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3115님 남자친구가 돈 없다고 자꾸 놀려서 남자친구 지갑에 있는 지폐다 장난감 모형 지폐로 바꿔놨어요. 에헤. 돈은 다 자기가 가져가고. 에헤. 나빴다. 에헤. 3849님이 친구 이에 고춧가루 꼈을 때 일부러 애들 앞에서 개그치면서 친구 입 벌리게 하고 웃게 할 때. 제가 이래요. 야, 이건 뭐 본인이 어느 정도 유머 감각이 있으신가 봐요. 그러게 말이에요. 일부러 애들 앞에서 개그를 친다. 이게 어려운 건데 말이죠. 그렇죠. 3669님, 남편이 술 마시고 카드 60만원 긁고 와서 잠들었을 때마다 한 대 때리고 싶은 충동이 생겨요. 더 때리고 싶다. 이건 뭐 사악한 마음이 아니죠. 더 때리세요. 60만원이나 긁고 왔으면 당연히 때리고 싶겠죠. 그러니까요. 네, 잘 참으셨어요. 한규희 씨는요. 자취방에 친구들 놀러 온다 그랬는데 너무 피곤해서 불 끄고 없는 척 했을 때요.
저도 한번 이런 적 있거든요. 아, 이런 적 있어요? 예, 한 번은 저희 멤버 중에 누가 그 소포를 그 택배를 이렇게 주문을 했나 봐요. 네. 택배 아저씨가 왔는데 그 띵동 띵동 하는 게 거실에 이제 문을 열어주는 그게 인터폰이 있어요. 있죠, 있죠. 근데 제 방에서 또 거기까지 가기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안 열어주고 그냥 그 경비실에 맡기게 했던 적이 한 번 있어요. 너무 귀찮아서. 네, 그 멤버나 그 택배 오신 우리 기사님께 좀 죄송하네요. 그렇습니다. 네. 오, 자 일단은 오늘 주제 문자 보내주신 강산혜님, 705님, 1374님, 3682님께는 선물 드리니까 선물 문의 게시판에 성함과 주소, 연락처를 남겨주세요. 네. 우리 9114님께서 오늘도 라면을 끓여 먹으면서 듣고 있어요. 괜찮아요. 얼굴 부어도. 전 관리 안 해도 이쁜 이과 여자니까요. 이쁩니다. 네. 네. 이쁜 이과 여자라고요. 이쁜 네. 쪽에 속하는. 뭐, 그래요. 그게 한 방에 훅 갑니다. 계속 라면 드셔보세요. 그렇죠. 우리 8358님께서 와이프한테 시달리는 남성분들 화이링! 아, 갑자기 너무 늦게 보내주셨네요. 예, 좀 늦으셨어요? 더 웃긴 거는 화이링을 네. 오타로 보내셔서 네. 화이킹! 화이킹! 화이킹입니다. 네, 거침없이 화이킹인데요. 네. 7322님 치킨 사가지고 집에 가는 길인데 버스 안에 치킨 스멜이 스멀스멀 민망하네요. 민망하죠. 좀 죄송. 뭐 갑자기 거기서 한번 파티 한번 하세요. 네. 승객 여러분, 우리 치킨 한번 합시다. 한번 한번 돌리시고. 하나 가실래요? 네. 좋으실 것 같아요. 네. 3254님 오늘 사촌에 놀러 왔어요. 지금 시키다 들으면서 마스크팩 하고 있는데 방문이 열리면서 7살짜리 사촌 동생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사촌 동생이 엉엉 울면서 언니가 다 못생겨졌어 하고 울었어요. 어리니까 팩이 뭔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네. 가끔 이렇게 어린 친구들이 보면 막 괴물이라고 막 놀리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있죠. 네. 자, 오늘 청취자 보너스 퀴즈 정답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정 웹사이트가 어떠한 내용을 표시하기 위해 갑자기 생성되는 새 창을 말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팝업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팝업창. 이거 막 계속되면 막 닫기 하느라고 막, 굉장히 짜증나죠? 짜증나죠. 네. 자, 오늘 두 시간 함께 해주신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그리고 오픈 스튜디오 밖에 계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네. 오늘 끝곡은 서인영 씨의 노래, 네. 사랑이라 쓰고 아픔이라 부른다. 이 노래 띄워드리고, 저희는 내일 밤 10시 활기찬 목소리로 다시 돌아올게요. 네. 키스하종 여러분, 내일은 더 달콤한 키스 나눠요.